얼마 전에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 비행기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타고 계셨어요. 저는 몰랐죠.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,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무게 가운데, 이걸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비행기를 타셨어요. 여러 가지 이것을 헤어나갈 방법을 찾고,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도 하시고 그 비행기에 타신 것이었습니다.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에 나중에 그 상황을 제가 알게 되어서 그분을 다시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분의 사정을 듣고 들어보니 정말 힘드셨겠다,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실까라는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, 아,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저를 이 비행기에 태워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, 그분도 그걸 느끼셨어요.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왜 목사님이 이 비행기에 타셨을까?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고 수천 개의 도시가 있고 수많은 비행편과 많은 시간이 있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 비행기에 같이 탔을까?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하나님의 섭리였죠. 그때 로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 세 가지를 상기시켜 드렸습니다. 성도님,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. 성도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아들입니다. 꼭 잊지 마십시오. 세 번째, 억울하십니까? 원수 갚고 싶으십니까?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입니다. 그걸 다 맡기시고 기도합시다.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안아드렸는데요,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. 로비에서 남자 둘이서 펑펑 알고 울고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긴 했지만 저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신 것 같아요.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긴 합니다.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분에게 이길 힘을 주고 계십니다. 또한 그 남편을 위해서 옆에서 아비가일처럼 기도해주고 붙잡아준 아내가 또한 있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 힘든 풍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과 어리석은 선택에서 또한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막아주심이 뭐예요? 은혜입니다.